좋은 아침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예, 용날이네. 그 용은 용인데, 야, 노란 용이 나온다 그러네. 그죠? 예, 용은요, 돼지도 싫어하고, 그 뭡니까? 그 다음에, 같은 용도 싫어하고, 개도 싫어하고, 그런데, 좋아하는 건 쥐도 좋아하고, 닭도 좋아하고, 원숭이도 좋아한답니다. 예, 이 무토라는 것은 뭐, 이게 산이죠. 산에는 물이 흐르면 좋지 않습니까? 뭐,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 개축이라고 아주 잘 맞고요. 이분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능력이 강하고, 그러나 너무 고집이 있어서 사회적 고립을, 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래 보시고요. 특히 오늘 노란색 옷을 입고, 예, 숫자는 5자, 0자로 쓰시고, 복권을 사실 때는 시내 주황통으로 가시고, 예,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자, 이분들은 그, 갑일하고 안 맞죠?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이 그래서 갑목하고는 이렇게, 예, 무갑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의사, 약사, 군인, 경찰, 검찰, 교도관이 잘 맞고요. 외도라다가 피부병, 위장병 조심해야 되고, 배신이나 사기가 많다. 이걸 간녀지동이라 그러는데, 그죠? 내 배우자 자리에 똑같은 의미 앉아 있어서 늘 남이 있긴 하는 내 거를 많이 노리는 그런 사주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오늘의 또 용날, 띠별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띠별 운세. 자, 용날의 띠별 운세입니다. 봅시다. 지띠부터 볼까요? 쥐띠는 오늘 사업은 예, 번창하고 예, 금전은 불타오르고 예, 만남은 좋고요. 이사라다가 매매는 다 좋고 예, 연애도 불타오르는 그런 날이 되어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는 그죠? 오늘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되고 금전이 이루어지고 그죠?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뭡니까? 약간의 또 변화도 일어나는 그런 날인데 연애는 좀 꼬이는 날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범띠 볼까요? 범띠는 오늘 뭡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금전이 들어오고, 그죠?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연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뭡니까? 아,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어지고요. 예, 그러나 오늘 마음이 상해서 만사가 좀 귀찮은 날, 그런 날이 되겠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해야 되겠죠? 자, 용띠 볼까요? 용띠, 그죠? 아, 진진자영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면서 뭔가 생각하는 하루,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면서 특별히 무리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는 게 좋겠다. 자, 뱀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온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일확천금에도 소식이 있고, 그죠? 횡재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날은 만사가 형통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좋네요. 그죠? 오늘 결혼 상대자가 생겨서 초혼이든 재혼을 할 수가 있고, 매매는 좋고, 금전도 좋고, 예, 그 다음에 건강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그죠? 한 남자를 만났는데 꼴보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든다 카네요. 그러나 금전은 불타오르고, 사업은 되고, 이사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불타오르는 사업이 되고, 돈도 생기고, 이사도 되고, 매매도 되는데, 예, 이 상황에 내만은 연애만 안 된다 그럽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오늘, 야, 운명의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서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또 재혼을 하게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승사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네요. 자, 뭡니까? 진술충이죠. 그래서, 야, 오늘은 그래도 전화 이복이 된답니다. 오전에 꿀꿀하다가 오후에 오히려 전화운이 더 좋아지는 그런 전화 이복의 운이 와 있습니다. 자, 은진살이죠. 돼지띠. 야, 그런데, 그죠? 그래도 연애 운이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운세가 다시 좋아지는 운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예, 일 없이 아주 아무쪼록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